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의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도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벌리를 상대로 리그 8호 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1대 0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토트넘은 승점 11점으로 에버턴에 이어서 지금 현재 리그 5위에 올라 있고 1위 에버턴과 승점이 단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는 5위로 확인이 되고 위에 레스터, 에스턴 빌라, 리버풀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서 이제 리그 득점 선두에 올랐고 또 월드 클래스냐라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가 멋지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벌리전 앞두고 무리뉴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인가 아니면 또뭐 프리미어 리그 탑 티어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무리뉴 감독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더 이상 할게 없다.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두고 또 영국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나온 게리 네빌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스카이 스포츠가 중계를 했는데 경기 전후 그리고 하프타임에 네빌과 캐러거가 나와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네빌과 캐러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축구 팬들도 잘 알려진 축구 레전드이기도 하고 해설 듀오로도 좀 이제 많은 팬들께서 좀 친숙한 이미지이실 것 같은데, 네빌 해설자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빌이 지난주에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완전히 동의한다. Absolutely agree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팀들이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스털링이나 마네, 살라가 나간다면 그 자리에 손흥민을 집어넣으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특히 네빌 같은 경우에는 좀 독설가로 유명하거든요. 특히 맨유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최근 맨유가 뭐 못하거나 하면은 거침없는 비판으로 유명한 이제 해설자인데 손흥민 선수를 두고 이런 칭찬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팬들이 좀 놀라워하고 이제 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경이적인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또 주가가 많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토트넘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더 붙잡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면 2021년이 되고 그때가 되면 손흥민 선수가 계약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을 떠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토트넘은 최대한 손흥민 선수를 오래 붙잡아 두고 싶어 하고 또 이제 팀내 최고 대우를 약속한 상황이고요. 아마 해리 케인과 은돔벨레가 받는 주급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많은 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또 실력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으로도 이제 흠잡을 데가 없는 돋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고 싶은 상황이고 아까 전에도 네빌이 얘기를 했겠지만 전 세계 모든 팀들이 손흥민 선수를 탐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 나이로 29살이고 전성기인 나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토트넘에 남아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고 또 토트넘의 우승을 이끌 것이냐 손흥민 선수가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에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간다고 이제 한다면 뭐 리버풀이라던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리버풀이라던가 뭐 해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뭐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정도가 될 텐데 한번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을 간다면 또 어떨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전에 네빌이 말했던 살라나 마네가 나간다면 리버풀에 충분히 갈 만하다라는 얘기에 저도 좀 적극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지금 살라 선수와 마네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을 끝으로 또한번 변화를 꾀할 수도 있어요, 사실. 마네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랑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클롭 감독이 이번에 이제 이 선수들로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해 봤고, 프리미어 리그도 우승을 해 봤기 때문에 한번 변화를 줘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르미누 선수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체하려고 조타 선수를 데리고 왔고, 뭐 백업으로 샤키리나 미나미노를 두는 것처럼 하지만 그 선수들이 아직 살라나 마네급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가 거기 들어간다면 충분히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마르와 음바페 선수가 계속 나간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 이제 구단주가 음바페와 재계약을 하려고 계속 만나지만 음바페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나는 팀을 떠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도 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고, 또 리그왕 우승이 보장되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소 8강 이상은 갈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프랑스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은 매년 보장이 되니까 손흥민 선수를 충분히 탐낼 만한, 그리고 카타르 자본의 영향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만약 토트넘에 잔류하면 주급이 한 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거 한두배 이상은 줄수 있는, 이제 뭐랄까요, 석유국이라, 기름국이라고 하죠. 이제 석유 재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정도의 높은 주급을 이제 보장해 줄수 있는 팀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유벤투스도 호날두 선수가 지금 뭐 거의 37, 38이기 때문에 또이 선수를 또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실력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으로 훌륭한 손흥민 선수가 온다면 유벤투스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질렀던 작년에 일련의 일들을 또 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또 저의 뭐 예상입니다. 물론 많은 토트넘 팬분들께서는 손흥민 선수가 팀에 남기를 또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지금 주시하는 팀들이 아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워낙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뿐만 아니라 다른 빅클럽들에서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고, 이를 두고 네빌도 같은 얘기를 한것 같고요. 네빌이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이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은 토트넘에 남아있는 게 확정이니까 토트넘에서 뭐 리그 우승을 노려볼 수도 있고, 워낙에 지금 케인 선수와 호흡이 좋고 또 토트넘의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뭐 유로파 리그라던가 FA컵, 뭐 카라바오컵에서 충분히 우승컵을 노려볼 여지가 있고, 또 무리뉴 감독의 2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뭐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 활약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아마 손흥민 선수가 또 일단은 많은 영국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손흥민 선수가 아마 남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또 예상이기도 한데,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뭐 토트넘에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클럽들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을 하자고 또 제안을 할지 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분 나왔어요?